오늘은 저 신혜나 김아라가 북에서 온 미녀들의 남쪽 여행기를 직접 들려드립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떠난 곳은 전라북도 순창인데요. 순창의 식경 중 하나인 강천산에서 첫 겨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겨울도 아니야. 북한 1월이면 물 흐르는 소리 들을 수 없잖아. 너무 땅땅 얼어가지고. 아, 저기 약간 살얼음이 어릴 때 됐다. 저 정도면 북한 한 10월 말, 11월 초. 들어가보자. 엄마야, 진짜 살얼음이다, 야. 북한에서도 가장 북쪽 끝인 함경북도에서 온 우리들에게 남쪽 겨울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살얼음이 낀 계곡물도 그냥 냉수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직접 입을 대고 저렇게 드시나요? 이분들은 그냥 입부터 갖다 대잖아요. 네. 잘 드세요, 뭐든지. 은하 언니가 끌어주는 썰매가 엄청 재밌었어요.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산속에서 우리의 눈을 희둥그레하게 한 곳이 있었는데요. 막 뛰어가시네요? 바로 폭포! 강청산의 병풍폭포는 겨울이면 물줄기가 얼어 장관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아직 안 얼었어요. 폭포 맞아? 모두 절경이네요. 네. 처음 봐요. 이런 거. 나도 처음 봐. 그리고 상상이 안 돼요. 겨울에 폭포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정말. 북한은 바로 내리자마자 바로 얼어버리는데. 언니, 저거 봐. 거드름 봐. 폭포 아래 멋진 고드름이 아라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반짝이는 게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맛있거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떨어지는 폭포수를 뚫고 커다란 고드름을 두 개 따왔습니다. 저 혹시 또 드시려고 따신 건가요? 그런 것 같죠? 맞네요. 누나 언니, 내가 딴 고드름 맛이 어때요? 천연 아이스크림이죠. 빨리 빌어. 응, 얼음사탕. 고드름 아이들 같아요, 두 분은. 겨울 정말 아이들한테 빠질 수 없는 간식이었죠. 고드름을 정말 이만큼 큰 거를 하나 들고 학교에 가면 정말 인기쟁이였어요. 그걸 와서 정말 한 번이라도 깨물어 보겠다고. 겨울 설경이 아름다운 강청산을 뒤로하고 이번엔 순창의 맛을 찾기 위해 걸음을 옮겼는데요. 하루 20분 거리에 있는 순창시장에 가니 순대 골목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순대가 유명한 데인가요? 그런가 봐. 순대다. 여기도 순대. 안 먹어줄 수 없어. 순대 골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세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순대요. 순대 국밥이랑 순대국밥. 이곳의 별미는 전통 순대와 채소가 한데 어우러져 국물이 매콤하고 시원한 선지순대 전골. 돼지사골을 24시간 푹 끓인 육수에 순대와 콩나물을 듬뿍 넣어 개운하고 고소한 맛이 웃음인 선지순대 국밥입니다. 순대국밥을 한 그릇 뚝딱 하면 추위가 사르르 녹을 것 같은데요. 이 순창영은 이상 우리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그 순대가 남다르잖아요. 원래 죽었어. 여기 순대랑 다른 데 순대랑 다른 점이 뭐예요? 현지에다가 야채를 넣어가지고 같이 믹스해갖고 들어가요. 여기 순창만 있어요. 저 벌써 다 현지로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보시는 우렁가 찹쌀을 넣은 순대가 아니라 돼지 대창에 선지와 채소를 직접 넣어서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맛있게 먹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들깨 가루를 섞은 초장을 찍은 후 부추를 얼려서 한 입 먹으면 먹는 방법이 이렇게 있군요. 누나 언니 맛이 어때요? 아, 상상되네요. 비려 보이잖아요. 근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순대보다 더 좋은 건 여자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빈혈이 많은데 피를 통째로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빈혈 있는 여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의학적 효과까지 분석하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산지 순대의 맛에 숟가락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잘 드시네요. 순창 순대 순대 하나 했더니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창에 오면 순대를 찾는 것 같아요. 겨울철의 별미 순창의 선지 순대를 아주 제대로 맛봤는데요. 다음 여행지는 순창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담양.
알고 보니 담양이 대나무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었구나. 뮤직비디오 하나 찍고요. 막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한번 불면 대나무 잎이 막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참대나무 저희한테 구경시켜준다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후그러진 참대나무를 본 적이 있었어요. 북한은 날씨가 추운 지역이 많아서 저도 대나무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얘는 자라다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거 중국 영화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다. 북한 참대는 이렇게 고든 게 없고요. 키가 되게 작고 똥똥해요. 대나무 많은 건 좋은데 대나무는 먹지 못해서 꽝이다. 그치? 근데 우리는 왜 다 보면 먹는 거하고 연관시켜? 이렇게? 우리는 먹자 썩어진 귀신이 뒷대가리에 붙어 다니나 봐.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모르셨나 보죠? 예. 이 담양에서는 뭐가 가장 유명해요? 대잎 가루를 섞어서 네. 만든 국수집 있어요. 대잎 가루요?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담양에서 대나무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국수거리라고 하는데요. 국수거리가 있었군요. 국수를 먹으러 가게 많죠. 중농원에서 길을 따라 내려오면 바로 줄지어 있는 국수 가게가 보입니다. 아저씨가 알려준 곳으로 가니 이미 가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요. 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면발이 초록색이에요. 뭐로 만들었을까? 주방까지 침입하셨어요. 밀가루를 한 조각. 대잎가루. 대잎은 피로 회복과 항산화 효과가 있고 여러모로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한번 찍어 맛보세요. 먹어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네. 대잎 향이 나요. 녹차가루 맛이에요. 진짜 녹차가루. 근데 녹차가루보다는 향이 더 진해요. 이거 차 타먹어도 되지 않나요? 차 타먹어도 되고 차로도 나와요. 이거 미용해도 되겠다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그럼 저희 반죽하는 거 도와드려도 돼요? 네. 그래. 야 향기 너무 좋다. 언니 반죽 해봤어요? 해봤지 그럼. 너는 조선 여성이 반죽도 안 하고 살았니? 주로 어떤 국수들? 그런 밀가루라던가 이런 게 귀하거든요. 그럴 때 감자를 갈아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 드디어 대잎 가루를 넣은 국수면이 만들어졌는데요. 국수다. 직접 꼽은 생면에 양념을 더하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물국수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가 완성되는데요. 건어물로 우려낸 육수를 넣은 물국수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때 제격이고요.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만든 특제 소스가 들어간 비빔국수도 인기라고 합니다. 담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잎국수. 다 맛있겠어요?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너무 맛있네. 좋아. 지금 그냥 국수가 아니라 대잎이 들어가가지고 맛이 쫄깃쫄깃하고 좋습니다. 끝내주기 맛있어. 그런데 국수를 먹다 말고 갑자기 달걀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왜 계란을 주신 거예요? 저희 국수 먹으러 왔는데. 국수는 빨리 소화가 돼서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또 다른 명물, 대잎과 각종 한약재를 넣고 삶은 약달걀인데요. 약한 불에서 12시간 이상 삶아 맛이 더 좋다고 이것도? 합니다. 씹을수록 한약 그 특유의 향기가 난다. 와,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요. 우리도 대잎국수의 맛을 봐야겠죠? 불국수와 비빔국수를 누나 언니와 함께 사이좋게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대잎국수.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잘 전해줄까요? 잘못하길 잘했다. 두만강정 이렇게 잘했다 생각한 적 처음이다. 난 태어나기 처음 잘한 것 같아. 탱글탱글해가지고 막 내 입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 맛있어서 점심을 배불리 먹은 것도 있고 한 그릇 뚝딱 했는데요. 직접 가야지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우리는 직접 와서 맛을 봤잖아요. 되게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특색 있는 전라남북도의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하루 동안 맛볼 수 있어서 먹을 게 많아요. 알차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